달려라 KCTV.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라는 주제로 호남 최대 미술축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많은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제14회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올해 아트 광주 23은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를 주제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네, 호남 최대 아트페어 아트 광주 23 총감독님, 유닉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유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호남 최대 행사답게 정말 많은 부스가 있고 또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먼저 간단하게 행사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14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트 광주는 2010년부터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작가들에게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작품을 유통하는 그런 가장 큰 전형적인 미술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특징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118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전문 갤러리 부스가 105개고 13개의 부스는 우리 지역의 이 아트 광주와 연계되는 다른 아트 페어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그리고 전주 이쪽 지역하고 부스를 교환하는 전시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 작년에 인기 작가로 선정됐던 한의원 선생님 개인 초대전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단체에 소개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술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열기는 광주까지 이어져서 재작년에도 되게 좋았었고 작년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어제 오픈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호남 최대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100여 개가 넘는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되는 부스까지 정말 큰 행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올해로 14회째인데 앞으로 또 내년 더 나아가서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트페어는 통상적으로 목, 금, 토, 일, 4일간 진행됩니다. 네. 우리 아트 광주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아트페어들이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4일간 단기적인 행사에 지나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 어떤 뭐 기능을 할 수 있는 아트 광주가 되어서 지역 미술계의 어떤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미술계와 계속해서 호흡하는 아트 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우리 아트 광주가 해외 갤러리하고도 협업을 맺어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작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또 광주시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아트페어하고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성 행사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미술계와 뭔가 상생하는 그런 아트페어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고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많은 갤러리들이 우수 갤러리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4일간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술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찾아주신 분들 또 참여해주신 작가님들 여러 관계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이고 특히나 미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미술 생산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고 작품도 우수합니다. 단지 아쉽다라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소장하시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아트페어는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미술 백화점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비싸지 않은 것들도 있고 물론 비싼 작품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지역의 미술 문화를 사랑하신다면 와서 한 점씩 구입해서 우리 미술인들 지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4일간 열리는 호남 최대 아트 축제 광주 아트 23 앞으로 더 흥하길 또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술계 아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사가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아트페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아트페어는 다양한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지역 미술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트광주 23회 인기 작가 초대전으로 참가하신 한희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미 유명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트페어는 그 미술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싶은 그림을 한 장소에 모여서 수천 점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가을에 예술을 향유하면서 작품도 하나씩 소장해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네. 아트페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인기 작가 초대전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네네. 소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인기 작가로 네. 선정된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작가들은 자기 작업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작업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많은 분들이 그 아트페어 때 찾아와서 네. 가장 또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로 선정돼서 네. 이렇게 개인전을 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의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기 작가로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셨어요. 또 이번에 그러면 참가하시게 된 작품들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작업한 지가 이제 5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속에 좀 깊은 생에 대한 철학 같은 걸 담고 싶었어요. 네. 어떤 조형적인 실험적인 것보다는 그 깊은 철학이 담기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 존재라는 주제로 네. 인간의 생애 그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자기만 아니면 모든 인간들의 어떤 깊은 찾을 수 없는 존재의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유화도 있지만은 콘테라든가 목탄, 목탄으로 이렇게 검은색을 나타내는 네. 그런 작품들도 좀 대작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또 인기 작가로 선정되신 만큼 앞으로 계획도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네. 9월부터 12월까지 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작품의 주제도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 네. 생에 대한 깊은 더 깊은 좀 철학적인 그런 작품을 이제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지만은 네.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 생의 시간 속으로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네, 철학적인 작품들 앞으로도 12월까지 또 전시하고 계시니까 예. 찾아주실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요. 다음 작가의 작품도 기대됩니다. 네, 호남 최대의 아트페어 아트광주 23회 다원 갤러리 작가로 참가하신 조문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달 항아리를 소재로 작품을 하고 있는 조문현 작가입니다. 이번 아트광주 23회 저희 갤러리 다운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아트페어란 미술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다채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다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과 작품들이 이곳에 있는데 달 항아리 작가로 유명하신데 네. 이번에 어떤 작품들로 출품하셨는지 좀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달 항아리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한 17년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듯이 네. 저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달 항아리를 연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달 항아리를 지금까지 17회 개인전을 갖게 되었는데 제 뒤로 이제 보이는 그 달 항아리 주제들은 네.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소재이면서 가장 우리 그 도자 문화로서의 어떤 그 꽃을 피우는 그 도자 문화가 저는 달 항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달 항아리에다 의미 부여를 두는 것은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정신과 정중동 동중정 사상의 고요함 속에 움직임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다라는 그런 동양 사상의 핵심 사상들을 달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고 또한 무소유의 사상, 무소유의 정신 무소유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 달 항아리 작품을 보면서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정신과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달 항아리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운 갤러리 참여하게 된 작가 이유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유빈 작가님. 아, 이 아트페어에 다양한 작품들로 출품하시게 됐는데 참여하시게 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조문현 선생님 다운 갤러리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광주 시민분들께 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큰 축제에 이렇게 출품하시게 돼서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작품을 보니까 되게 색도 되게 예쁘고 굉장히 난 풀을 표현한 게 좀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이 작품들을 감상할 때 관람 포인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섬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섬이라는 주제가 약간 은유적 표현으로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신만의 공간이 없이 이리저리 관계에 치이고 이리저리 치이는 현대인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선사해주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했고 보시면서 다양한 색채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요. 사실 혼자만의 공간 되게 중요한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쉼을 얻고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과 작업 세계를 알리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트페어의 최대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운 갤러리 작가로 참가한 명현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광주 아트페어 다운 갤러리로 참여하게 된 명현철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역시 작품을 이렇게 출품하셨는데 나무를 주제로 작품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네. 다채롭고 좀 인상 깊거든요. 작품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나무를 주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포인트는 검은색 먹을 사용해서 한 획으로 나무를 표현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저만의 이제 터치 묘법을 표현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파리를 표현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 획으로 나무를 그리신 건가요? 네, 이제 기둥이나 나무 가지 이렇게 한 획으로 먹의 이 수묵화적인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적인 느낌을 담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런 거군요. 그리고 또 터치 묘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네. 이제 나무를 보시면은 네. 저는 이제 점묘법을 표현해서 이렇게 이파리를 표현하였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입체적으로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갤러리가 작가를 지원하고 작가는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다운 갤러리 작가님들과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또 다양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고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두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아트 광주 다운 갤러리 작가로 참여하게 된 이두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이 작품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기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작품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제 작업은 현대인의 이제 초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인은 이제 내면의 초상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면이라는 게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익숙한 형상들을 화면에 조합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인데 또 볼 때는 막 심오하다기보단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의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소장하는 동시에 아트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였는데요. 국내 갤러리 94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44곳이 광주에 기반을 둔 갤러리라는 점에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정정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양화를 전공한 정정임인데요. 네. 네.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도 시리즈로 네, 출품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사실 굉장히 큰 축제고 주제를 선정할 때 또 조금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네. 요즘 이제 섬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독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쪽에 이렇게 섬을 돌던 중에 독도를 딱 이렇게 발을 드는데 네. 우리 땅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발바닥에 전율이 확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네. 표현하고 싶어서 꾸준히 독도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2년째. 네. 이게 또 직접 가보시고 느낀 네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네네. 작품을 네네. 출품하셨다 보니까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도 2년간 이제 독도 시리즈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네. 네. 한 2년 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네네. 2년간 더 독도 시리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에서 조선대학교를 나오고 지금까지 지금은 안양에서 작품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아트 광주에는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 5년째 출품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그림을 보니까 좀 친숙한 풍경이거든요. 작품들 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작품은 제가 유년 시절에 계속 양림동을 지냈었는데요. 네.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양림동의 작품을 80년도부터 쭉 이제 작품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4년 전에 99점을 예상을 해서 작품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뒤에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년 시절의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출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양림동은 사실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어가지고 양림동의 작품을 99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안양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양림동의 작품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양림동은 네. 99점으로 이제 작품을 정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작품을 이제 200여 점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 작품도 한 1000점 정도까지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을 출품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200여 점까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광주는 차별성을 특화시키고 국내외 다양한 갤러리와 협업 교류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활동 무대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미술시장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예향 광주의 관광 산업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길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 최대 아트페어 광주아트 23 곳곳의 부스와 작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시 최대 규모인 만큼 아직도 소개해드릴 곳이 더 많은데요. 다음 2편에서도 제가 다양한 이야기 담아오겠습니다. 달려라 KCTV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